지난해 삽목했던 장미에서 삽소를 끊습니다. 네, 온실에 하얀 장미도 끊고요. 이거 지난해 이것도 삽목을 한 거예요. 그리고 여기 참 제가 몇 년 전에 3, 4년 전에 삽목했던 금송이 자라고 있어요. 금송. 그래도 꽤 많이 컸네요. 금송 아주 의외로 삽목 기가 막히게 됩니다. 제가 삽목 중에 가장 쉬웠던 게 금송이에요. 금송. 네, 언제 시간 될 때 금송 삽목하는 요령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시작을 하는데요. 꽃은 무조건 날려주고요. 꽃 있는 쪽으로 양분이 못 가게 하는 겁니다. 열매, 씨앗을 맺기 위해서 열매가 되면 그쪽으로 양분이 가니까요. 이런 식으로 해놓고요. 그 다음에 기드란 것들도 있습니다. 기드란 것들도 네, 안착을 시킵니다. 그리고 제일 선단 일부만 물에 나오게 할 거예요. 아주 기른 거 하나 더 갑니다. 푸시 핀에요. 푸시 핀에 이렇게 와이어를 장착을 해가지고 찔러 놓습니다.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, 바닥에. 네, 이런 식으로 됐고요. 그 다음에 제일 선단은 물에서 조금 나오게 띄울 겁니다. 이렇게 띄워놨고요. 이쪽에도 띄워놨고. 핀으로 바닥에 완전히 고정이 된 상태고요. 여기다가 이제 희석된 살균제 희석된 삽목용소를 부어주면 됩니다. 삽목용소에는 요 장미만큼은 제가 살리실산 버드나무 살리실산 추출물을 약간 넣었다고 했어요. 냉동해뒀던 버드나무 추출 살리실산을 녹여가지고요. 녹여서 삽목용소에 3분의 1 컵 종이컵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살균제는 가지고 있는 거 소량 아주 극소량만 넣어줍니다. 네, 물이 약간 휘뿌옇고 약간의 그 푸르스름한 기가 있죠. 요거를 줄기가 잠길 정도로 부어줍니다. 이게 살균제 물이기 때문에 그 썩는 속도가 상당히 늦어요. 그래서 발근될 때까지 거의 물을 안 갈아줘도 될 겁니다. 자, 이렇게 됐으면
이제 어떤 식으로 발견이 될 거냐 하면, 위에는 이제 그 제일 그 선단은 나와 있고요. 이 마디마디 줄기의 그 입자로 마디마디에 이제 발견을 할 거예요. 그러면 하나 끄집어내면 몇십 개의 새로운 장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이제 잘라서 그냥 분리해서 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. 그래서 늦가을에는 이런 방법도 아주 유용합니다. 이게 아주 뜨거운 날 하면은 이런 거는 잘 안 되고요. 지금 기온이 그 낮은 상태에서 또 발근제 대신에 살리실산 썼고요. 그다음에 살균제 그 희석한 물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일반적으로 흙에다는 일반 삽목, 일반 삽목은 한 달 내지 두 달 걸렸지만 요거는 20일이면 발근이 아주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올려드린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요 상태로 실내에 들여놓고요. 그 다음에 낮에는 볕이 좀 있는 날에는 낮에는 내놓을 겁니다. 내놨다가 왔다 갔다 하면 광합성 하면서 금방 또 뿌리가 내려요. 가을 볕이라 상관이 없습니다. 수분 증산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요.